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맞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 주님은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이고, 둘째는 에티오피아 내시인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기뻐했고,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그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여서 큰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 나누어졌지만,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주지 못하였었어요. 거기에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낙심할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하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보내심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일을 하지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고 이적과 표적도 나타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와서 성령 세례를 주어서 한쪽은 더 능력이 뛰어나고 한쪽은 부족한 것 같지만 빌립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자기 한계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은 광야길인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에 순종했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라 말했다면 얼마든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더라 라는 거예요. 빌립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자 음성을 들은 빌립만큼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걸 빌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빌립을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보내심을 받을 때에 가는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갔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될 때 지시하실 때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만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갔을 때 빌립은 그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을 만납니다.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족속하고 결혼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다른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빌립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에 네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한 약속의 말씀처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끝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그가 나아간 것은 에티오피아인 이방인인 것도 모자라서 내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빌립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났더라라는 거예요. 이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이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인데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었지만 이사야의 글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사야서를 읽었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여기 32절과 3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빠진 것이 이사야서 5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할 때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기서부터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요 말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일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거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털 깎는 양같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면서 이 땅에서 끊어짐을 당한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이방인도 그들의 허물을 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가 가까이 나아가서 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읽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읽을 그때에 그곳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의 신앙이요. 빌립이 만약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끊어졌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도 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저하겠느냐 하고 물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세례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때 당시엔 침례의식이죠. 침례의식이 의미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 일어난 다음부터는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약속의 표징이 침례였거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빌립을 그곳에 가게 하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하고 이방인인 내시에게 당신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시일지라도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당당한 권세를 가진 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굳게 잡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절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고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한 절 더 읽으면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방인과 고자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3절에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는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마른 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악에서부터 떠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셨죠.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가지고 딸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고자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기업을 이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마른 가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대를 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육체의 대를 잇고 육체의 기업을 잇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고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이어내려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의 종이 되어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대대에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세운 다윗의 후손들을 보니까 그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다윗의 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자는 다윗의 후손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유대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사야서 56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 연합된 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왜? 그 이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종이 되어 그를 잘 섬기면서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심령이 거룩해져서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예요. 안식일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잘 나갔어도, 또는 안식일을 지켜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거룩함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제7일에 이루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7일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셨거든요.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였으니까 안식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그가 안식하실 때 나도 안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그 권세를 아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자,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진 자, 이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늘에 앉힌 자냐, 안식하는 자냐, 거룩함을 누리는 자냐, 평강이 마음에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안식을 알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다윗 안에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의 이삭을 훑으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어지지 않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라는 거, 주일날 식당에 가서 같이 교제하는 거, 안식일 범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구원을 계속 맛보고 구원을 얻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언약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게 한 거예요. 이런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드린 제사도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영원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된 고자든 사람이 만든 고자든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고자, 이런 사람 다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어져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거죠. 빌립도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소리 치지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건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게 되어지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게도 구원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났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그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없는 37절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냐면 빌립이 말을 합니다. 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시가 빌립의 이사야서를 해석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가 누구냐 했는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내시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차에서 내려와서 물에서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용무가 끝났어 하나님의 영이 빌립은 데려가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갔다 라는 거예요.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빌립이 제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이 내시에게 물 침례를 주었고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지키도록 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물의 침례를 받고 기뻐하며 갔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와 같은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빌립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구원이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더 나아가서 고자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이름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자식을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느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이나 8장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보다 먼저 집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빌립은 첫 번째 이방인과 그 다음에 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어떤 자가 그와 같이 될 수 있느냐 이사야서 56장 6절에 한 말씀처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곧 나타난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질 수 있겠죠. 네, 그 연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흠모할 것이 없는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그가 다 담당하시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 말 한마디, 이것은 아주 간단한 한마디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단 하나의 구원이신 것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이름을 가지고 대를 따라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빌립은 귀하게 쓰임받아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는 일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을 가진 자요, 영원한 이름이 전파되어져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물에서 침례를 받게끔 했어요. 오늘날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이런 사람만 침례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주저없이 하셔야 합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침례받기를 주저하겠느냐 하면 여러분 나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아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으러 가리라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빌립을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해주죠. 지시를 받고 가야 돼요. 나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 분명한 지시를 받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지시해서 보내실 때까지 나는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충만함에 준비가 되었고 때가 되니까 흩으시기 위해서 핍박을 예루살렘에 허락하셨고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냈고 사마리아 성에서 일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내서 가사로 가게 하시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끔 모든 여정을 이끄신 이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준비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요, 영원한 이름을 이어내려가는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관념에서 되고 안 되고의 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자를 만나요?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곧바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물이 있으니 침례를 받으리라. 믿음의 헌신과 순종의 행동을 행할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육체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조건은 배제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에서 이루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주기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이 말은 인위적으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얻게 되든 못 얻게 되든 하나님 보내실 때는 순종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육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를 또한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 연합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종이 되어져서 그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영원한 이름의 약속을 가지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냐고 거룩히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했던 것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이사야서 5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가 되어져 있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